화로차가 도로에 해수를 흘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입증하기 어려워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한 주민센터에서 전용 CCTV를 설치해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로차 한 대가 도로를 지나가자 뒤편으로 검은색 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도로에 무단으로 해수를 흘리며 지나간 겁니다. 신호를 기다리다 출발하는 한 화로차에서도 계속해서 해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빠니까 이제 배는 들어오고 배는 이제 시간 시간이 맞다는 게 이제 가는 도중에 화로차들이 흘린 해수로 인해 도로 곳곳이 금이 가거나 파여져 있습니다. 화로차의 해수 방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지만 입증하기가 어려워 단속이 거의 없었던 상황. 화로차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도내 한 주민센터가 나섰습니다. 화로차의 통행량이 많은 길목에 CCTV를 설치해 도내 최초로 집중 단속을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의 계도 기간에 거쳐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결과 하루 평균 약 10건 정도를 적발해 건당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수가 염분이 많은 거라서 도로가 훼손되고 해서 그 도로 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차량에 그 해수 때문에 또 그걸 피하느라고 또 고개 운전도 하시는 분도 있고. 도내 한 주민센터의 발빠른 대처가 화로차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